됐죠? 자, 비벼줍니다. 때를 준비를 했고요. 비벼겠습니다. 배터리를 보시면은 자, 서킷 브레이커 해놨어요. 이거 왜 놓은 거죠?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되기 전에 컨트롤러가 타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검은색은 충전 단자로 할 거고요. 노란색은 방전 단자로 할 겁니다. 충전 단자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XLR 마이크 단자를 분리하겠습니다. XLR 만들고요. 여튼 아, 이렇게 밀면 되네. 이렇게 미는 겁니다. 아, 이런 단자도 있구나. 네거티브부터 제거하겠습니다. 뜯어내주고요. 자, 하나씩 작업합니다. 하나 제거했고요. 출력 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휘메일 단자로 사용됩니다. 캡이 있는 걸 쓸 거니까요. 저희는 자, 별다른 작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사 차례죠? 됐습니다. 우리 맞는 공구왕입니다. 선이 이미 납이 충분히 먹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먼저 납을 먹여주겠습니다. 정석대로. 자, 먼저 인두로요. 단자 구멍을 충분히 가열해 주신 다음에 살짝만 납을 밀어 넣어줘요. 잘 이렇게 스며들었죠? 자, 그 다음에 살짝 밀어 넣고요. 자, 이렇게 눌러줍니다. 묘하게 납이 안 녹네요. 이게 안 녹는 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납을 좀 더 추가해 줍니다. 위에 이러면은 잘 녹습니다. 잘라버려 지금. 끝. 잘라질까? 너무 쉽게 잘립니다. 별일입니다. 충전 단자가 완성됐고요. 다음 방전 단자도 뜯겠습니다. 아유, 뭐 새로 만드는 것보다 100배는 힘든 것 같아요. 보호를 하겠습니다. 혹시 쇼트가 날 수 있어서. 자,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자, 이것을 분리하겠습니다. 됐죠? 이 캡을 끼워주시고요. 잔털 제거를 하고 비벼줍니다. 이미 들어갔네. 예, 됐습니다. 충전단자와 방전단자 작업이 됐습니다. 훌륭하죠?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